안녕하세요. 옷 만들기의 정석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열심히 땀이 분들과 누팅 하시는 분들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죠? 자, 화이팅하고 힘내세요. 자, 숙제 과제 제출하신 분들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신입생이 있어요. 신입생들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립바스쿨에 입학하는 방법은? 자, 그럼 고무줄스커트 한번 해볼까요? 먼저 준비물 광목 준비되어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원형 패턴을 준비하시면 돼요. 항상 원형 패턴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필요 치수를 5 사이즈 허리 26으로 만드는 스커트를 할 거예요. 기장은 한 원단이 그 염색이니까 좀 짧게 해볼게요. 한 15인치 정도, 15인치의 고무줄 스커트를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저는 15인치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20인치, 30인치 길게 롱 스커트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광목을 항상, 이제는 뭐 눈 감고도 아시죠? 식석, 투석, 눈 감고도 아시죠? 반반, 골식이 때문에 반반 접어볼게요. 자, 먼저 앞판을 딱 놓는데, 자, 고무줄 스커트 할 때는 지금 이 원형은 타이트잖아요. 타이트니까, 자, 고무줄에서 한 1인치 정도, 1인치에서 일반 정도, 1인치에서 일반 정도 이렇게 평행하게 놓고 겉에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광목이니까 제가 연필로 하는 거예요. 초크라든지 원단에다 초크나 이런 걸로 쓰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앞판 끝났죠. 자, 이렇게 이렇게 앞에 부분 앞 중심에다 일반만 떠서 그려주시면 되고, 자, 15인치, 요 기장에서 15인치니까 제가 밑단은 1인치 정도로, 자, 밑단 시접은 제가 1인치로 갈 겁니다. 자, 와끼 시접 반인치죠, 반인치. 다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앞판을 재단을 했습니다. 자, 뒷판도 가야 되겠죠. 앞에 부분 일반 정도, 이렇게 일반에서 이렇게 떨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좀 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고무줄 넓이가 센치로 4cm 짜리. 자, 고무줄, 자, 기본 원형 스커트를 떴는데 허리 부분을 고무줄 줘야 되는데, 고무줄 분량 정하는 방법은 내가 이걸 입는 사람의 허리가 26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인치를 고무줄을 잘라 주시면 돼요. 자, 허리가 26이니까 24인치를 자르면 되겠죠. 24인치니까 박을 실적 반인치 25인치 정도, 끝에서부터 25인치 정도. 25인치. 자, 25인치 정도의 시접까지 포함해서 24인치니까. 자, 먼저 고무줄을 아까 반인치에 생겨 이렇게 1인치 정도 이렇게 겹쳐 주신 다음에 끝부분을 미싱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양쪽 옆선을 박아 줄게요. 자, 양쪽 옆선 다 박은 다음에 이제 허리에 고무줄을 달 겁니다. 자, 얘를, 자, 겉으로 뒤집을게요. 먼저 포인트마다 이 낫지 표시한 데마다 고정을 좀 할게요. 자, 고정을 하는데 박을 때 잘 보세요.
광목이 검정 거가 일단은 4분의 1 정도 커야 돼요. 반인치 정도를 박는데, 자, 요 뒷게 4분의 1을 작게 이렇게 뜨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랑 낫지랑, 여기랑 낫지랑, 여기랑 딱 맞추는데, 자, 이렇게 딱 맞추는 게 아니라 검정 거가 튀어나오게끔, 4분의 1 정도가 튀어나오게끔, 고정. 자, 잘, 여기 잘 보세요. 4분의 1이 여기보다 검정 거가 튀어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고정. 이렇게 좀만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하고 또쭉 가서, 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데랑 옆선하고 또 이렇게 해서 엽선하고 고정을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광목이 안 튀어나오게 검정 거가 튀어나오게끔, 검정 게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해서 고정을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몸판 쪽에서 고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놓고. 자, 여기 아까 이제 고정해 놓은 데랑 같이 이렇게 당기실 거예요, 쭉.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원단이 보이면 안 돼요. 원단을 4분의 1 정도 숨기면서 쭉 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반인치로. 자, 이렇게 한 바퀴 쭉 박으셨으면은 이렇게 고무줄을 제키세요. 딱 제키시면, 자, 고무줄이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는 데를 위에서 이제 스티치를 한번 때릴 거예요. 식으로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놓으시면 고무줄 스커트가 완성되는 거죠. 자, 뒤도 깨끗해야 되겠죠. 뒤도 이렇게 시접이 안 보이게끔 깨끗하게 되면서, 뒤도 시접이 안 보이게끔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박았으니까 한번 다리면서 얘는 끝낼게요. 자, 이렇게 셔링 스커트는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셔링 스커트를 뜨는데, 먼저 패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도. 자, 앞판을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자, 얘도 기장을 15인치로 맞춰볼게요. 한 기장, 한 포, 두 포. 자, 두폭 정도에서, 두 폭에서 두폭 반. 두 폭에서 두폭 반. 그러니까 이 정도. 원단 폭에 따라서 이 셔링 분량은 틀려져요. 원단이 44인치, 44인치 폭은 이 반을 접으면 22인치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면은 두폭 정도가 적당하고, 얘처럼 60 대폭일 경우는 두폭 반을 접어도 되고, 또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단의 두께예요. 원단이 얇으면은 많이 주셔도 돼요. 두폭 반. 그러니까 두폭반 정도를 더 주셔도 되고, 뭐 많다고 세 폭까지도 가능해요. 원단이 얇을 때, 쉬폰이라든지 뭐 이렇게 얇은 원단에는 가능한데, 이렇게 좀 두꺼운 원단에는 두폭 정도에서 두폭 반,
한 포, 두 포, 반. 이게 여기 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 자, 저는 오늘 두 폭만 잡아 볼게요. 한 포 하나 했고 두 개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놓고 밑단을 그려 주시고요.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자, 뒷판은, 자, 뒷판도 한 포. 자, 여기가 한 포. 두 포. 그리고 하신 다음에 자 얘는 벨트가 있어야 되죠. 허리 26으로 만든 거니까 예전에 기본 스쿼트 할 때 벨트 만드는 방법은 제가 그거 참조해 주시고 좀 빨리 만들어 볼게요. 자, 얘도 옆선을, 양쪽 옆선을 먼저 박을게요. 자, 이렇게 박으면, 이제 위에 부분에, 잘 보세요. 위에 부분에 땀수를 옷땀수라고 넓게끔, 이 간격을 넓게끔 하는 게 다 있을 거예요. 옷땀수를 넓게끔. 자, 미싱은 같은 가정용 미싱은 이 땀수가 넓은 게 돌려가지고 맞추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럼 넓은 걸로, 제일 넓은 걸로. 자, 옆선, 옆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실을 시작할 때 좀 좀 이렇게 길게 빼주세요. 빼주세요. 빼주시고, 옷땀수로 하는데, 시접은 반인치이기 때문에 얘는 4분의 1로 박아주시는 거예요. 4분의 1로 쭉. 이렇게 실을 길게. 길게 이렇게 똑 잘라서 길게 이렇게 실을 남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계속 길게 갈게요, 옆으로. 자, 대박음 하시면 안 돼요. 끊어주시면 돼, 길게 실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실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실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쭉쭉. 쭉쭉 밀어서 이렇게 쭉쭉 실이 이제 길게 이렇게 나와서 이쪽은 지금 없으니까 이쪽으로 보냈어요. 뒤로 쭉쭉. 자, 이렇게 쭉 골고루. 자, 어디는 있고 아니라 골고루 골고루 나오게끔. 자, 앞에가 이렇게 모아서 앞에는 허리가 26인치니까 13인치 정도가 나와야지 되니까. 자, 13인치 나올 때까지 쭉쭉. 자, 이쪽에서 당겼으니까 이쪽 반대 방향에서도 당겨주세요. 풀리지 말라고 일단은 골고루 잡았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위에서 박아줄게. 고정을 시킬게요. 자, 일단 먼저 고정을 하세요. 자, 골고루 잡혀야 돼.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박은 다음에, 자, 주름을 박을 때, 한번 고정할 때, 이게 주름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펴줘야 돼, 펴줘야 돼.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게끔. 쫙쫙,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는 한번 고정을 해주세요. 자, 송곳으로 살짝 밀어주셔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노르발에서 주름이 펴져요. 이렇게 뭉쳐져 있는 애들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쫙쫙 펴지게끔. 송곳으로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주름이 예쁘게 모양이 잡혀질 도록 이렇게 해서 밀어주세요. 이렇게 송곳. 자, 이렇게 주름을 잡고 이렇게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자, 이렇게 주름이 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펴줘야 돼. 중심 딱 떨어질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송곳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허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하세요. 딱안 나와도 돼요. 딱 했더니 13 정도 나오죠. 그럼 조금 더 내가 잡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또 반대도 이렇게 주름을 당겨주세요. 또 앞에 했으면 뒷부분도 이렇게 주름을 딱 당겨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사이박음이 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오비를 달때 사이박음 이번에 반대로 해볼게요. 잘 보세요. 반대로 사이박음 없이 자 다리미로 아마 그 처음에 제가 설명해드렸죠. 원형 기본 원형 뜰때잘때 하면은 뒷부분이 그 길게 나오는 거죠. 앞에가 짧고 자 그런데 자 벨트를 지금 뒤쪽에서 다는데, 짧은 쪽을 달아줄 거예요. 짧은 쪽, 여기서 반 접었을 때, 짧은 쪽 있죠? 짧은 쪽을 위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주름을 잘 펴주시면서 박아주셔야 돼요. 지금 뒷부분에다 이렇게 박으신 거예요. 그럼 자, 겉은 이쪽이죠. 겉으로 넘겨서 이제 겉을 박을 겁니다. 자, 반대죠. 거꾸로 전에랑 자, 취접을 여기에 딱 넣고 자, 이렇게 박아주시는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놓고 스티치로 겉쪽에다가 스티치를 놓고 박는 거예요. 자, 주름을 내가 이제 박을 거니까 주름을 좀더 잡을 수 있으시겠죠? 자, 원 뒤를 박은 데보다 4분의 1 정도, 8분의 1 정도 끝을 박아야 되겠죠. 자, 주름 쫙 펴주기. 주름 쫙 펴주면서 스티치만 살짝 가려주시고.
자, 이렇게 셔링 스커트가 완성된 겁니다. 자, 얘도 다려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된 셔링 스커트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요게 셔링 스커트, 고무줄 스커트, 셔링 스커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풀 스커트. 자, 여러분, 이렇게 패턴 지를 조금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앞판을 살짝 하나만 카피할게요. 앞판을 놓고 그냥 카피할게요. 자, 기장은 지금 요 원형 기장으로 할게요. 자, 다트도 카피해 주세요. 자, 앞판만 이렇게 카피를 해 주시는 거고, 자, 다트 그리시고,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카피한 다음에 다트 있는 데를 계속 그냥 똑바로 연장하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잘라볼게요. 얘를 다트까지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까지 쭉 해서 끝까지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자, 보세요. 앞부분에, 골식 부분에다가 놓고 하나를, 자, 시접 기장 1인 반인 좀,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띄어져 나간 애, 이 끝과 끝을 만나게 한 다음에, 한 45도 정도 벌려서 붙이고, 얘도 끝까지 완 다음에 붙여주시면, 이렇게 붙여주시면 얘는 90도, 얘가 90도니까 360도 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커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펼치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180도, 뒤에 180도 이렇게 되는 스커트가 나오는 거야. 너무 넓다. 와우, 나 360도가 너무 넓다. 그럼 얘를 줄이는 거야. 얘가 360도가 되는데 얘를 좀 줄일 수 있어요. 난 360도 많고, 360도 작은 한 200? 몇도 정도? 뭐, 직각은 아니고, 한요 정도면 난될것 같아.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잘 봐요. 끝과 끝은 맞아야 돼. 여기가 26은 딱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끝과 끝은 맞는 다음에, 간격은 얘랑 얘랑 비슷하게 벌려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려주시는 거야. 자, 여기랑, 여기 끝부분, 자, 끝부분,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자, 그리면 이렇게 안 그려진 데는 얘랑 얘랑 연결하세요. 이렇게 얘도 얘랑 얘랑 곡자로 연결하세요. 자, 그리고 드러내면 이렇게 훌스커트가 된 거예요. 자, 훌스커트 주장이니까 얘를 하나 더 자를 거예요. 자, 훌에다가 훌은 밑단은 말아박을 거니까 밑단 말아박을 때는 반인치 시접과 양쪽 다 반인치 시접으로 갈게요. 선이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부분에다가 얘를 아까 골시였던 부분에 시접을 좀 놓고 얘를 이런 식으로 놓고 얘를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풀 스쿼트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싱으로 고! 마무리가 풀스쿼트 밑단 마무리를 말아 박을 건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밑단을 4분의 1 접고 얇아요. 4분의 1 꺾고 그리고 자 미싱을 놓은 다음에 자 4분의 1 꺾고 4분의 1 접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아 박는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고무줄, 셔링, 풀 스쿼트까지. 자, 이렇게 고무줄, 셔링, 풀 스쿼트 이렇게 풀 스쿼트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뭘 해야 되죠 이제 저 림바가 이렇게 만든 것을 여러분들도 고무줄 셔링 풀 스쿼트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너무 버거우시면 한 개라도 올려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무엇을 가지고 림바가 올지 기다려주세요 4교시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